서희 복화 2-16입니다. 2-16 문장 카드 준비해놓고요. 자, 먼저 등장하는 단어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북. 북. P-O-O-K. 오케이, 그래서 픽업. P-I-C-K-U-P. 픽업. 픽이 하다시고요. 업이 위쪽으로 라는 뜻이니까 픽이 집다, 줍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집어 올리다, 픽업. 계속해서 룰러. 룰러. R-U-L-E-R. 그렇죠. 계속해서 오픈. 오픈. O-P-E-N. 오케이. 오픈의 뜻이 이렇게 써 있다시피 하다시도 하다시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시로도 쓰인다? 어떤 시로도 쓰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close. C-L-O-E-S 하면 틀리고요. S입니다. close. 오케이. close도 보다시피 무슨 시로도 쓰이고 하다시. 하다시로도 쓰이고 어떤 시로도 쓰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lose the door 하면 뭔 뜻이에요? 문을 닫아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she is my close friend 이런 뭐죠? 친구를 닫다. 그녀는 나의 가까운 친구다, 친한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친구, 친한 친구 close friend. 닫다 친구 아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point. P-O-I-N-T. 그렇죠. 뭐 포인트가 쌓인다 이런 거. 점수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것도 포인트예요. Backpack. P-A-C-K-P-A-C-K. 그렇죠. 합쳐진 말이고요. Back은 뒤로란 뜻도 있지만 등이란 뜻도 있어. 등. 등에 매는 가방. Backpack. 그래서 Pencil. P-E-N-C-I-L. 그렇죠. 그래서 Put down. Put down. P-U-T-Down. T-O-W-N. 그렇죠. 그러니까 pick-up 할 때 up하고 down하고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pick-up하고 put-down도 서로 반대말이에요. pick은 이렇게 하는 게 pick이고요. put은 어디에다 두는 게 put이에요. 네. 그래서 eraser. S-E-R. 그렇죠. A가 A 소리 됐어요. 그래서 eraser, eraser. 오케이. 그래서 비교적 단어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잘 했고요.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는 문장. 그래서 pick up your pencil. Pick up your pencil. Pick up your pencil. 오케이. Pick up이 무슨 뜻이었더라? 들어올리다, 줍다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하다시로 시작하면 뭔가 부탁할 때 쓰는 거라 했습니다.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하거라 할 때 쓰는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뭐야? Open your backpack. Open your backpack. Open your backpack. 여기에 open은 열린이에요, 열다예요? 열다. 그렇죠. 하다시로 또 뭔가 부탁하고 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close your book. Close your book. 오케이. Okay. Close your book. 오케이. Okay, 계속해서 뭔가 부탁하는 문장들입니다. Put down your ruler. Put down your ruler. Put down your ruler. 계속해서 pick up your eraser. Pick up your eraser. 오케이. Okay. 훌륭합니다. 그래서 close 하나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았네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수고했어요. 오늘은 98점 되겠네요.